솔직히 제 자신한테 기회라고 생각해요. 사랑하는 말도 헤어지자는 말도 제가 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. 왜냐면 후회하거든요, 사람은. 전 옛날에 제 경험인데 저는 이제 문자로 헤어지자라고 했어요. 근데 이틀 후에 다시 그 사람 집 앞에서 있었어요. 너무 후회가 좋구나. 그래서 아, 만나면서 헤어지자고 할 걸. 왜냐면 만나면 또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으니. 그래서 상대방의 배려보다는 이제 나한테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면서 헤어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. 그게 훨씬 좋다. 자, 호루에 궁금해요. 호루에는 이별할 때 춤을 이별의 춤, 사랑의 춤, 워낙 열정적인 곳이니까. 그때 사실 콜롬비아에서 카톡 이별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아, 문자로 이렇게 이별한다는 건?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남자 있다고 하면 콜롬비아에서 너 tiene huevos이라고 불러요. 어? 뭐라고 불러요? 뭐라고요? 너 tiene huevos이라는 게 계란이 없는 남자.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달리 없는 파이어볼. 달 없는 남자라고 불러요. 무슨 뜻이냐면 연기도 없고 매너도 없는 남자라고 불러서. 남자가 안 보는구나. 연기가 없는. 내가 모자라니. 영시우 장관. 내가 모자라니. 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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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어서 가세요. 통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. 어서 봉. 이 기분을 지금 뭘 본 거야? 제가 직접 배웠었습니다. 전하. 뭘 본 거야? 아, 제가 4시 좀 좋아해가지고. 4시를 좋아했대. 4시? 아니, 4시를 좋아하는데 4시를 좋아해. 4시. 어떤 거? 4시가 좋아. 찰떡궁합이네요, 정말.